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뭐 여러분 뭐 매번 아시다시피 오늘도 홍어인데 조금 특별한 홍어를 좀 가져와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뭐 여러분들 항상 익숙하게 보시는 홍어 색깔인데 색깔이 조금 선홍빛이 돌면서 약간 까뭇한 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한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금 숙성을 시킨 걸로 보이고 아무튼 이거 숙성 홍어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선홍빛보다 좀 더 하얀 빛이 좀 더 많이 띄죠. 근데 약간 맑은 느낌. 이건 아예 1도 삭히지 않은 생홍어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요게요. 지금 색깔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안 삭힌 거예요. 삭히지 않은 거의 생홍어. 옆에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건 조금 한 중하 정도로 조금 더 삭힌 그런 홍어고 보시면 색깔 차이가 좀 있죠? 맛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생홍어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홍어 같은 경우는 국내산입니다. 둘 다 명절을 세고 제가 영암에서 여수로 오기 전에 이 저희 동네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 홍어를 판매를 하는데 안 삭힌 걸 팔아요. 아예 1도 삭히지 않은 제품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맛평가를 해볼 겸해서 저희 영암 학산면의 하나로마트에서 구매를 해와봤습니다. 요만큼에 15,000원, 요것도 가격 같아요. 15,000원인데 여기서 좀 더 잘 삭혀가지고 한 제품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막걸리는요, 영암 월출산 막걸리입니다. 이거 역시 영암군 학산면 하나로마트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삭힌 것부터. 제가 아까 중하라고 했는데 중하도 아니고 그게 하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색깔만 지금 조금 그렇고 살짝 정말 삭힌 느낌이 아주 살짝 나요. 예. 많은 분들이 홍어 먹을 때 이거 초고추장을 안 찍어 먹냐 하셔가지고 오늘 초고추장에도 한번 살짝 더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예 안 삭혀진 이 제품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회인데 회. 홍어살 자체 느낌이 있는데 그냥 회인데 이거는 초고추장 이런 거보다 그냥 고추냉이 좀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치로 치자면요, 묵은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익혀서 드실 거고 생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김치를 드실 텐데 그것과 비교할 품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김치 같은 경우는 젓갈향도 딱 나면서 그 생김치 특유의 익은 김치에서 나오지 않은 그 배추 아삭함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맛이나 향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홍어가 삭히지 않았을 때는 회 자체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삭힌 풍미가 이런 게 나지 않으니까 아주 매력 있는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막걸리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아, 막걸리 맛있다 이거. 제 개인적인 기호로 말씀드릴 때 삼합으로 드실 때 돼지고기 약간 그 기름짐을 뭐 식감으로 해가지고 같이 약간 좀 탄력 있게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요거는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 게 홍어를 아예 못 드시는 분한테 입문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맛보게 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좀 해봤어야 되지 않나. 그냥 뭐 생선의 느낌이에요. 뼈가 씹히는 생선의 느낌. 이 홍어를 보니까 이 15,000원인 이유가 있는 게 4에서 5kg 내지 되는 홍어를 지금 썰어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그 금메달 식당이나 아니면 좀 가격이 있는 그 식당의 홍어는 보통 8에서 9kg 그 최상품질의 홍어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쓰는 거는 한 4kg 내지 5kg 되는 그런 정도의 홍어인 것 같고 이거 살짝 삭힌 맛 같은 경우는 안 삭힌 거 좀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구매해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혹시 이걸 파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도 들어있네요. 안 삭힌 홍어 코는 어떤지. 이 부분은 살짝 삭힌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전에 먹었던 홍어 코 색깔이랑 살짝 지금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더 맑은 느낌이 드는데 씹히는 식감은 일단 재미는 있어요. 특유의 홍어코를 먹는 식감은 있는데 확 맛이 안 나니까 그냥 이거 안 삭힌 아예 안 삭힌 맛은 그냥 뼈 씹고 살 씹는 재미로 먹는 회. 쏴서 요거 살 자체에서는 좀 물기가 좀 느껴져요. 근데 이게 막 푸석거리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이게 한번 살짝 잡담을 좀 얼렸다가 지금 해동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수분이 조금 빠진 느낌이긴 한데 막 질기거나 그러진 않고 수분기가 좀 적당히 있는 차라리 얼렸다가 속 녹으면서 물기가 살짝 빠진 이 느낌이 차라리 더 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생홍어를 썰어서 먹으면 흐물흐물하거든요. 홍어는 아주 살짝을 삭혀 먹더라도 발효를 시켜 먹어야겠네요. 발효를 아예 안 시키니까 어떤 특별한 매력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걸 생으로 드실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생선회를 뭐 병어나 이런 걸 뭐 뼈꼬시 해가지고 드시는 게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좀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 코도 없나? 그래도 코라고 좀 땡기긴 하네. 아니 코가 딱 하나 있었네. 이건 좀 더 사가 보인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와서 자 여러분들 홍어를 아예 안 삭힌 것과 살짝만 삭힌 홍어를 지금 맛을 봤습니다. 살짝만 삭힌 홍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홍어를 또 도전하시려고 하는 초급자분들이 좀 한번 손 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홍어인데 아예 안 삭힌 홍어는요 초보자분들한테 웬만하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특별한 매력이 별로 거의 안 느껴져요. 차라리 이걸 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회를 다른 생선회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좀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한 내용이 무조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아예 삭히지 않은 홍어를 그냥 씹는 질감이나 식감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이걸 또 굉장히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잡사 개인적인 의견임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맛있는 홍어집들 제가 잘 다니면서 홍어로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홍어뿐만이 아닌 뭐 다른 맛있는 음식도 앞으로 계속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